초파일에 김건희를 또 올렸잖아. 김건희가 파리 옮겨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이래가면서 안 나타난 거를 부각을 시켰지. 스님이 창피 주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근데 조국하고 윤석열이 만났을 때그 기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무 말을 서로 안 하고 그러고 스쳐 지나갔어도 모두가 상상으로 알수 있는 이야기잖아. 대통령이랍시고 구정이 눈을 푸치켜 뜨고 비굴한 얼굴로 쳐다보는 그 순간 포착이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중에서도 조국은 늠름하잖아.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 그 사람의 거죽에 드러나는 품위. 그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윤석열은 남한테 그거 솔직하다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거칠에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창피해서 못 봐주겠잖아. 국민이 그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니 기가 막히잖아.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윤석열이 입이 얼마나 더러웠는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김건희의 범죄 사실이 얼마나 큰가, 화제는 그것뿐인데 국힘들이 나와가지고 국힘 패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들어 주려고 말을 하는데 입이 꼬이더라고, 혀가 꼬이더라고. 뭐라고 어떻게 도와줄 거야? 자기네 바보라는 소리만 하는 거잖아, 해봤자. 나 이렇게 극한 직업이다.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근데도 해야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얼굴 표정 하며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일 거라고. 이제는 대놓고 바꿨더라고. 국힘 패널들도 이거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들 거의가 90%는 그렇게 말을 해. 몇명 빼고. 서정욱인가 그 사람 격 언제까지 버틸래? 서정욱 그 사람이 이재명한테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옳지 않게 상관 만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마구 짓거렸는데도 자기를 웃고 악수를 해주고 반기더라. 이걸 지 입으로 실패했잖아. 그러고도 어디 얼굴 들고 나와가지고 패널이랍시고 윤석열을, 김건희를 감싼다는 게 감싸는 게 아니라 똥을 뭘 덮어줘야 되는데 더 더러운 걸로 덮는 거잖아. 지가 뭐 깨끗한 줄 알아? 덮어줄 수 있게? 주제에 누구를 덮어줘? 누구를 쉴드를 쳐줘? 저러고 다니니 사람들한테 놀이개감이나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하고 장성철인가 그 사람하고가 친구래 또. 끼리끼리지. 근데 장성철은 요새 조금 뭔가 아니겠다 싶으니까 75%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 고개가 삐뚤어졌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그쪽에 매달려서 뭐좀 해보려고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가 한 말, 말빨도 안 써. 욕만 지대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도 새어나오는 말 혹시 이 사람이 좀 흘리지 않을까. 그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딱한 인생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기생해서 먹고 살 것도 없어지고 있잖아. 숙주가 사라지고 있는 중. 그들은 오갈 데도 없어질 거야. 그러고도 나오는 거 보면 뻔뻔도 윤석열과 그쪽은 다 어떻게 이렇게 두껍지? 뻔뻔하지? 그렇게 굵게 태어났나 봐. 신경이 굵게. 가지가지 한다. 저렇게 사람들이 부서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자기 영혼이 어떻게 공중분해 되는 줄도 모르고 나와서 그래도 이달렸다. 뭘 아는 척하고 할때 보면 내일 무슨 소리 할 건데? 일주일 후엔 또 무슨 소리 할 건데? 네가 한 소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건데? 그런 거 보이잖아. 국힘들 오갈 데 없어졌지. 지금 지네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까지도 민주당한테 뺏기면 살아날 구멍 안 생겨. 아무 데도 없어. 본래 탄핵은 자기네 당에서 하는 거야. 윤석열 탄핵은 국힘의 몫이다. 자기가 한 말, 김건희도 녹취록에서 그랬고, 윤석열도 오만 군데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자기가 그동안에 후보 시절, 검찰총장 시절, 뭐 여기저기 친구들이랑 뭐랑 잘난 척하고 떠들어댔을 때 사람들 끌고 모으려고 자기 선전하고 다녔을 때에 그 많은 녹취록들이 다 자기 발목 잡잖아? 자기 목에 목줄 채우잖아? 그게 자승자박이라는 건데, 스스로들이 그렇게 될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난리를 피고 다녔나. 자기네가 만나는 정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았던 거잖아. 우물안 개구리들이지. 그 우물 안에서는 자기가 왕노릇도 하고 별의별 짓다 했지만 거기서 딱 나와보니까 실력 들통나고 도대체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다들 우습게 보는 거고. 또 거기다 성격까지 더러우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옳은 소리 하면은 속이 비틀리고 뒤틀리고 자기보다 앞서서 누가
옳은 말 해버리면 그거 옳은 줄 알고도 안 따라가잖아. 그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너 틀렸다. 벌써부터 그렇게 감을 잡았거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이 악의 속을 해서 내가 도망치나 생각했다가 자른다.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 그러니까 막 옳았구나. 모두들 야 신난다 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싸르르르 이게 기회다 하고 윤석열은 자기가 급하니까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또 하는 거야. 자기 오른팔 왼팔 다 자르고 할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진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검찰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낸 거지 검사로. 그래서 자기를 깽판 칠지 이 나라를 깽판 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검사들 사기꾼 검사들로 싹 채워놓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지금 권력을 잡았고 그래도 그들은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지 전체 검사들 중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검사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쪽이고 저쪽이고를 본 거잖아 누가 나쁜 검사고 진짜 좋은 검사인지를 뭐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진짜 검사노릇 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보여지는 순간이 된 거야. 윤석열 입에 딱 오른 사람들 빼고는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에 요번에 안 오른 걸 너무 감사히 여기고 이제 반란을 감행해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 또 불려나갈지 모르잖아. 그러면 세고랑 차는 거야. 윤석열 입에 오르기만 해도 내 이름이 나중에 검사 소탕 작전할 때다 자기네들 올라갈 거거든. 비리 검사 소탕 작전에 말려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름 불리기 전에 빨리 오히려 역공을 해라. 옛날에 윤석열 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야 되잖아. 좋은 뜻의 반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반골이라고 볼 것이 아니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독립투사가 되는 거라 생각한다면 못할 거 없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처럼 문재인 뒤통수 치는 그런 정도는 못하지. 아무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역사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역적이거든. 그런 역적들하는 소리가 아니야. 반역을 하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독립투사가 되라는 거지. 이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기골이 어디에 숨어 있지 않을까.